김장철을 앞두고 남해안 청정바다에서 굴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태풍 피해 등으로 지난해보다 굴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여수에서 악취 민원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원인조차 찾지 못한 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지역 웹하드 업체 운영진들이 검거됐습니다.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동원해 음란물을 올리도록 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시험발사체 발사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주변에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소방안전과 주민보호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가스가 새거나 플라스틱이 타는 듯한 불쾌한 냄새. 요즘 여수 지역에서는 이런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만 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산단에서 남동쪽으로 6km 떨어진 아파트. 최근 이 아파트에는 가스가 새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여기 나갔는데 갑자기 냄새가 확 나더라고. 아파트 측은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시설물을 점검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안내방송까지 내야 했습니다. 둔덕동한 미평동 일대에 전부 다 가스 냄새가 자주.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다는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로 몸살을 앓는 건 이 아파트만이 아닙니다. 지난 4일 새벽 여수 미평동과 봉계동 등에서 머리가 아플 정도의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200건 넘게 쏟아진 데 이어 최근에도 플라스틱이 타거나 가스가 새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역 곳곳에서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초 여수시는 전남도와 함께 악취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문제와 효율성을 이유로 현재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원인 물질이 무엇이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조차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 접근 방식부터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한 그때의 악취의 현황에 대한 게 자료가 좀 수집이 돼야 되고 그걸 근거로 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회사의 뭐 조업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그 업체들을 이렇게 채팅을 해보는 게 순서이지 않나 싶어. 여수시는 산단 기업들이 내보내는 불완전 연소 연기가 악취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법적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완전 연소된 것이 10%만 예를 들어도 있었더라도 이것이 냄새를 풍기지 않았을까. 좀 완전 연소를 시켜서 내보낼 수 있도록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지만 대규모 민원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건은 접수되지 않았고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가 내년도 본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587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143억 원, 여수 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신축 25억 원, 산단 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억 원 등이며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에도 2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순천시도 1조 원대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보다 300억 원 증가한 1조 1,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사와 자벌드 건립, 도로 개선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오는 28일 한국형 발사체 시험발사체 발사를 앞두고 전라남도가 나로우주센터 주변에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오는 28일 나로우주센터에서 75톤급 액체 엔진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가 발사됨에 따라 발사체 추진연료의 취급, 저장과 건물 화재나 산불, 테러 위험까지 대비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발사대 주변 반경 3km 이내의 민가와 문화재 등 위험 요인을 사전 조사한 데 이어 발사 전후의 비상 대응과 주민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27일부터 긴급 대응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남해안 청정바다에서 바다의 우유라고도 불리는 굴수확이 한창인데요. 올해는 태풍의 영향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남해안의 싱싱한 굴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양식장에서 수화식 줄을 끌어올리자 꽉 찬 알을 품은 굴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커다란 망에 담긴 굴이 육지로 옮겨지면 이제는 솜씨 좋은 안악내들의 차례. 껍데기를 벗겨내자 우윳빛 고흥산 굴이 속살을 드러냅니다. 김장철에 맞춰 이렇게 시작된 굴 채취는 내년 2월까지 넉 달 동안 계속됩니다. 올해 고흥산 굴은 306헥타르의 양식장에서 2,456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태풍 피해와 영양 염류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해 지난해보다 30-40% 수확량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비해서 좀 비슷한데 조금 떨어지고요. 작황은 뭐랄까 태풍 피해가 있어서 낙하가 이렇게 물속에 낙하가 많이 돼서 그 양이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체 22호로 등록된 고흥산 굴은 유기물이 풍부한 데다 특유의 맛과 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고흥 나로도 인근의 굴 양식장은 미국 FDA가 수출용 폐류 생산 지정 해역으로 지정한 청정 해역입니다. 우리 고흥산 굴은 1년산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알맹이가 적고 육질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김장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한 굴 수확이 시작되면서 남해안 청정바다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이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6억 7,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 제25 태풍 콩레이에 의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과 시설들은 국비 지원에서 제외돼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라남도의 건의에 이 같은 지원을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태풍으로 동일면 봉남항 방파제가 반파되는 등 소규모 어항시설 6곳이 파손되고 하천 6곳이 유실돼 24억 5,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시정 6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정 시장은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시정을 경제, 일자리, 관광산업 육성, 생활환경과 삶의 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대 과제로 도시성장견인과 산업구조 다변화, 4대 행복공약 추진과 문화관광도시 조성,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6.13 지방선거 당일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투표소를 돌며 참관인들과 악수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 의회 A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참관인과 선거인, 선관위 관계자 등을 제외하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웹하드 업체 운영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주고 음란물을 올리도록 시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김진성 기자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경찰을 막아선 남성은 40살 이모 씨, 모 웹하드 업체의 대표 이사입니다. 이 씨 등이 운영하는 두 개의 웹하드에는 지난 2년 동안 16만 건 이상의 불법 음란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른바 헤비 업로더를 고용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 9명에게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게 한 뒤 자동 프로그램으로 영화 등 불법 영상물을 대량으로 올리도록 한 겁니다. 특히 음란물을 담당한 두 명은 2년 동안 1인당 8천만 원씩 받으며 몰래카메라 등이 포함된 불법 음란물을 올렸습니다. 업체의 연매출은 25억 원 상당,
불법 음란물로만 6억 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한 의심 계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주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체 실소유자 40살 김모 씨 등 운영진 3명을 구속하고 직원과 업로더 등 1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6월 여수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살해하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순천시 나감면에 있는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3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관계당국은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인근의 공장에서 작업 도중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원 3년 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농수축산식품 국내 판로 지원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5년 6월에 문을 연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금까지 품평회와 상담회 등을 통해 GS홈쇼핑과 GS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185개 기업에 제품을 입점시켜 1,071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혁신센터는 또 110건의 창업과 302건의 보육, 1,600여 명의 예비 창업자들을 양성하고 85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옥녕면 도선국사마을이 농촌관광 으뜸촌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옥녕면 도선국사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8년 농촌관광사업 등급평가 결과에서 으뜸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선국사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천연염색, 다도, 농작물 수확 등 다양한 농촌체험과 백운산 자락의 수려한 경관이 농촌체험마을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양식업자 3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의 한 경찰서는 어제 양식하는 김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무기염산 23,800리터를 보관한 혐의로 고흥군 도화면의 김 양식업자 4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에 앞서 이달 14일과 2일에도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양식업자 2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해경은 내년 3월까지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거나 보관, 유통한 양식업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여수산단 금호 P&B 내 S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층 집진실 안에서 시작돼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됐고 사고로 인해 페인트 원료로 사용되는 가스 연기가 유출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업체 측은 사고 당시 같은 건물 2층에서 근로자 3명이 용접을 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불꽃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순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주정차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순천시는 야간 불법 주차로 교통 혼잡이 발생했던 연향동 중앙상가길 일대 250m 구간에서 시민들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정비하고 장기 고정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홀짝길에 맞는 차량들만 한쪽 구간 주차가 허용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해경이 여수와 순천 등 전남 지역 8개 지자체와 함께 관내 수상 레저기구의 등록 상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여수의 한 경찰서는 내년 2월 말까지 관내 수상 레저기구 중 말소 대상 기구와 검사기관 경과기구의 무단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수상 레저기구 소유자에게 행정처분과 최소 20만 원에서 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